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올림픽 픽토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픽토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 픽토그램이란 사물이나 시설, 사회적인 행위나 개념 따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단순화해서 나타낸 그림 문자를 말합니다. 픽토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. 먼저 간단한 기호로 표현해서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국가, 인종, 언어,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. 우리 생활 속에도 여러 가지 픽토그램이 존재하는데요. 첫 번째 사진처럼 화장실이나 장애인 화장실 표시를 안내하는 장소 안내 픽토그램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운동 경기와 같은 활동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이라 할 수 있겠고, 마지막으로는 공사 중과 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판의 픽토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앞서 본 픽토그램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픽토그램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